엑소호스트입니다. 드디어 일본의 그 마지막이 대충 시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곧 구마모토를 대지진을 발생할 것 같고 다음에 바로 이 말씀드렸던 간사이나 간토 지방 간소 간동을 치고 나서 혼슈 그다음에 홋카이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일본이 침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후 4시 자기 26분에 4월 23일 4.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이 30km 했고요. 여기는 일본 큐슈 가고시마현의 그 다네가시마라는 섬입니다. 그 섬의 남동쪽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같이 항상 방송을 했었던 그이 대만의 화렌과 그 이란 쪽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네다섯 번씩 4월 한 7일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게 그 요나쿠니를 치면서 요나쿠니는 항상 말씀드리죠.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대만 가깝군. 110km 직선 거리. 요나쿠니 바로 치면서 대만에서 시작했던 화렌이라는 지진이 요나쿠니, 그 다음에 이토만, 그 다음에 그 류쿠아일랜드, 나제, 그 다음에 도쿠가라에서 한 거의 700분 가까이 군발 지진이 나면서 저는 그때 말씀드렸죠. 구마모토를 치러 가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월 23일에 오후 4시 26분에 이제 큐슈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를 쳤습니다. 이 다네가시마를 친 바로 이거는 가고시마, 큐슈 가고시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의 구마모토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진이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곧 구마모토를 칠, 이제 곧 구마모토를 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큐슈 구마모토에서 대지진이 나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 발생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제가 볼 때는 먼저 1차 구마모토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게 간사이가 먼저 대지진이 날지 아니면 간또가 이 관동 대지진이 먼저 나느냐, 관서 대지진이 먼저 나느냐, 이거는 저도 좀 헷갈리는 사실. 근데 지금 최근 봤을 때는 그 거의 비슷해요. 오사카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오사카 여기죠. 오사카, 그 다음에 와카야마, 그 다음에 교토 이쪽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그런 걸 봤을 때이 관서, 간사이가 먼저 대지진이 날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지만 최근에 또이 관동 쪽에도 계속해가지고 말씀드렸죠. 이즈 오오시마에서 12번의 강진이 났고, 이게 어제 사가미 트러프하고 또한 도쿄 쪽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노카이 대지진, 도쿄에서 약 150km 떨어진 그 수르가만에서 발생하는 이 노카이 대지진의 가능성도 좀 많이 여기서 보여지고, 그다음에 나가노에서의 또 이상진이야, 그 신발 지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이 나가노의 지진이 도카이 그그저 도쿄에서 간도 관동 전역으로 지금 진역이 지진의 진동이 느껴지는 이상 진역이 나타나는 걸 봤을 때 간또 관동 대지 하여튼 관동 대지진이든 관서 대지진이든 그 둘은 어쨌든 간에 그 구마모토 큐슈 대지진 이후에 날 걸로 보여진다. 그 다음에 이제 도쿠 또관 동북쪽으로 가서 그 도쿠를 칠 겁니다. 도쿠를 치고 나서 그 아오모리 쪽에 큰 어떠한 폭발이 있겠죠. 그러면서 로카쇼무라가 크게 터지면서 근처의 핵시설에다 폭발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홋카이도의 그 노마리 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전 폭발이 되면서 이제 일본이 침몰을 하면서 같이 그 핵폭발에 의해서 거의 인간이 살수 없는 그런 원시 부족 사회를 바뀔 것 같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 우선은 이 큐슈의 이 구마모토 지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거예요. 제 기억이 170만 정도 인구로 제가 기억합니다. 작년에 그 인구 조사했던 게170 몇만, 한 3만인가 됐어요. 제 기억이 맞습니다. 173만 정도 되는데, 그 구마모토에서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그 나네가시마 같은 경우는 지금 나네가시마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이 남부에 이 나네가시마의 남부에
이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우주센터, 예전에 저희가 아리랑 3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아리랑 3호를 그때 이 나네가시마 이 섬의 그 우주센터에서 그렇게 대신 날렸던, 그런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 아리랑 3호요. 그래서 이 나네가시마 섬, 큐슈 가고시마 현의 그 나네가시마 섬이 이제 그 폭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일본 그 우주센터 역시 큰 폭발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사연이, 그런 아픈 남의 나라 일이지만 사실 가슴 아픈 일은, 물론 일본인을 싫어, 저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히스토리를 봤을 때 최소한 한 1억 정도가 사망한 걸 보여요. 최소한 제가 볼때한 1억 정도 사망한 걸 보이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1억 정도 인간이 죽는다는 건 사실은 아무리 그 일본인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본인들이 빨리 회개하고, 좀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고, 어쨌든 저는 모태신앙 크리스찬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이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 아이다. 저 일본인들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렇게 바다에 버리면서 오히려 한국을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1억 정도가 사망할 걸 보이는데, 이 나네가시마, 지금 오늘 지진한 이 나네가시마 섬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일본에 계시는 친일파, 일본의 모든 분들이 친일파가 아닙니다. 일본에 계시는 일부 친일파 분들, 일본에 계시는 순수한 진짜 그 대한민국 국민 교민이나 유학생분이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친일파 분들, 한 가지 배우셔야 될게 있어요. 그 일본인 분들한테 일본에서 자리 잡고 성공하시려면은 지금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나네가, 오늘 지진이 난이 나네가시마 섬은 이 1543년에 이 포르투갈 사람이 두 명인가가 그 표류를 해가지고 거기 그 섬에 이제 그 잠깐 있었어요. 잠깐. 그러면서 이제 화승총을, 유럽식 서양에서 화승총 두 자루를 전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화승총이 10년 뒤에 일본 전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불과 10년 뒤에. 이 1543년에 전달된 그두 자루의, 겨우 두 자루, 두 개. 화승총이 이 1590, 임진왜란이 1592년이죠. 그러면은 그 50년이죠. 50년 후에 임진왜란에서 이 고니시 유키나가, 소소행장이었습니다. 소소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그때 당시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제일 먼저 제1군을 가지고서 부산포에 들어왔죠. 부산진성 전투에서 이제 화성총, 조총을 씁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의 그 나네가시마에 표류한 그 포르투갈 사람 그두 명이서 화성, 아니 그 포르투갈 사람이 화성총 딱두 개만 줬어요. 두 자루. 화성총 두 자루면 줬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지 않고, 물론 그 당시에 전국 시대였기도 하고 전쟁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오다 노부나가라든지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이런 어떠한 전쟁의 어떤 귀재들이 그거를 잘 사용을 해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전시였기 때문에 그 화성총이 크게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좀 크게 전파되고, 결국 임진왜란에서 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 소소행장에 사용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런 그 조총을 경험을 하게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총 이름이 나네가시마라는 섬을 이름 붙여서 나네가시마 총입니다. 나네가시마에 처음에 이 화성총이 그 포르투갈 사람이 줬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에 따라서 총 이름이, 조총 이름을 정확하게 하면 나네가시마 총입니다. 이 나네가시마 총, 이 조총, 이 조총은 사실 굉장히 지금 일본에 계시는 친일파 분들이 좀 보고 배우셔야 돼요. 지진을 보는 어떠한 시각.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는 오픈을 못 하겠는데, 그 일본인 그 선생님하고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일본어도 가르쳐 주시고 친구인데, 제 방송을 맨날 보세요.
저도 그분 방송을 보고 유튜브, 같은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제 방송을 보면서 최근에도 저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인사하고 얘기하면서 그냥 웃으세요. 웃고, 아무,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제가 사실 일본에서 최근 좋은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일본의 아픈 부분은 건들지 않습니까? 지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누구냐? 그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어떠한 잘못된 뭐 여러 가지 일본의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웃어요. 그러면서 우리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지진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SNS상에 보더라도 일본인들이 지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려고 그러지, 듣기 싫은, 물론 당연히, 자기네 나라에서 지진 난다는 얘기는 누가 좋아. 근데 들으려고요, 일본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그래서, 그게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그래서 지금 네가 얘기하는 그 대만의 그 화렌 이란에 시작된 그것이 요나권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또만 나제, 뉴크 아일랜드 그 도카라의 거쳐가 도카라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대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구모토에서. 그럼 우리 관서, 간사이와, 나는 지금 간사이에 살고 있는데, 그럼 간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니? 넌 너의 시각은 어떤 거니? 이렇게 알려고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재패니스 분들은, 일본인 분들은. 근데, 일본에 살고 계신 친일파. 하지만, 친일이긴 하지만, 한국인이죠. 한국분입니다. 일본에 사는 친일파 한국인들은 다르단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반응이 달라요. 오리지널 재패니스들은 일본인들은 오리지널 일본인들은 제 지진 방송을 보고서 알려고 하고 오히려 물어보는데 일본에 사시는 친일파 한국인들은 제 지진 방송을 보고서 화내고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깟 야 지진 겨우 4.5? 야 그래 오늘 큐슈 이 가고시마현의 이 다네가시마 섬에서 섬그 남동쪽 해역에서 4.5의 지진이 났어. 그래. 4.5? 겨우? 야, 그거 7도 아니고 8도 아니잖아. 이런 식의 말을 항상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 지진은 반복성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느 지진학자나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반복성. 계속해가지고 이건 의사 선생님 자연의 이치예요. 말씀드렸죠? 의사 선생님 말씀은 한 군데를 계속 긁으면 암이 걸리고 계속 한 군데 에너지가 계속 가게 되면 분명히 대지진이 난다는 것이 지진학자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얘기를 해도 인정을 안 해요. 왜?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은 거는 그냥 귀를 막아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바로 친일파들과 일본인, 오리지널 일본인 재패니스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일본에 살면은 일본에서 일본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저 일본인들을 보세요. 배우려고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당장 오늘 4월 23일, 자기네들이 당장 죽을 수가 있다. 주말에 혹은 주일날, 일요일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해도 가만히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너의 의견이 뭐니? 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구마모토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식의 지진이 난다는 거니? 어떤 형태의 지진을 생각하는 거니, 넌 지금? 너의 그러한 분석의 원리는 어떤 거니? 이렇게 물어보고 거꾸로 놀래, 저는 그러니까 놀란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아니, 화를 내지를 않아. 제가 지금 일본인을 칭찬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 일본에 살고 계시는 친일파 분들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일본에서 자리 잡고 일본인들과 경쟁해서 이겨나가고 일본인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거기서 잘 살라면 지금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고 일본인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는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당신들이 거기서 일본에서 잘 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내가 싫은 거라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일본인들의, 일본인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좀 보고 배우시라는 얘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